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 말년운이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마다. 매해마다 말년운 좋은 사람. 네. 이 좋은 사람들이 타고난 사주나 운세 이런 특징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특징이나 운세 이런 걸로 봤을 땐 자기가 태어나면서 사주상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팔자는 못 속인다라고 하잖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제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초년에 모든 걸 누리다가 부모가 잘못되면서 자기가 관리 못해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쫄딱 망해서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좋기 있어요. 이제 고생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만큼 부모 덕이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조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태어난 사주가 궁극한 사람들은 그건 것 같아. 부모의 덕이 없거나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좋아지는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결혼을 잘했을 때 결혼을 어느 시점에서 잘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냐? 그렇지. 내 사주에 금전이 많거나 또는 인복이 있거나 서방복이나 신랑복이 있거나 자녀가 잘 태어났거나 했을 때내 운이 바뀌는 경우는 많아요. 그치만 내가 타고난 사주에 우리처럼 요런 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스님의 줄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모든 걸다 손을 놓게 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뭐 벌리는 것마다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남의 말에 좀 귀를 경청을 하고 또한 남의 말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니까 말년이 아무리 좋아도 중반에서 쓰러지느냐, 초반에서 쓰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틀려지겠죠. 말년에는 무조건 잘 풀리는 사주가 타고난 사주는 있어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왔느냐 또는 내 성격도 무시를 못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에서 오는 것들도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뉴스나 이런 방송계에서 보면 떠들썩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도 심하고 구설수도 심하고. 구설수도 심하고 내가 보는 말년복이 좋은 사람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부모가 병들고 힘들었다고 해도 자식들을 잘 낳았다고 하죠. 자식들이 없는 금전이지만 조금 요거를 헤쳐나갈 때 그런 말년이 가장 행복한 말년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돈이라는 건 쫓아가다 보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년이 행복한 거는 많은 금전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보통 100명이면 100명 다,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말년운이 좋은 건내 주간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서 작게 벌지만 내 식구들하고 웃으면서 잘 가다 보면 이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말년이 되지 않을까. 더 행복한 건 모든 자손들이 내가 죽을 때내 곁에서 내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말년이 나는 가장 말년운 행복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